언제나 국민들을 대표해서 함께 갔던 정의로운 발걸음의 주인공 서울의 소리 대표 박은종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백은종 선생님께서 단식 고육제이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단식이고 정의로운 움직임입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다시 이곳에서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제 하찮은 단식에 수많은 분들의 그 걱정들 또 배려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작한 단식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했기에 했을 명분을 갖게 됐고 사실은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자한당 해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길거리에 앉아서 단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번 단식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간곡히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이번 공수처 설치가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을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기업고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을 이뤄내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단식을 하면서 집회에 좀 많이 나와주시고 또 SNS에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분들 압박도 해달라 여러 번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해주고 계시기에 잘 될 거라 믿습니다. 그렇죠? 뭐 주위 분들이 많이 걱정해 주시고 특히 이번 단식은 제가 목숨을 걸고 하는 단식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밤으로 끝을 맺고 다른 분들이 릴레이 단식으로 국회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국회 앞에 농성은 공수처 설치가 될 때까지 저는 이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몸이 나아지면 저도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공수처 설치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농성을 하면서 국회를 압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울의 소리.